반갑습니다. 초파 TV입니다. 아유 씨, 코로나 때문에 난리입니다. 난리. 아유 못 살겠네. 망할 코로나. 아유, 3월입니다, 3월. 참, 그동안은 추워서 못하다가, 이씨, 코로나 지금 뭐 하는지 진짜 모르겠네. 아, 이제 다들 시즌 오픈하실 텐데. 이 무서운 전염병. 아휴, 참, 하여튼. 좀 심각합니다. 여기 경남은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한데. 경북, 대구 완전 지금 박살나가지고, 그죠? 아휴, 참. 한 달 넘게 세워놨다가 마침 또 카메라 장착 안 한 날 배터리 방전돼가지고 배터리 갈고 또 그로부터 한 달쯤 한 달 아니고 한 3주쯤 돼갑니다. 아 시동 거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방전됐을까봐. 아유. 그래도 뭐 별탈 없이 시동이 한 방에 딱 걸렸어. 물론 저번에 배터리 갈 때도 아 처음에 딱 걸렸어요. 그래서 휴게소 가서 아 휴게소가 아니고 주유소 가서 기름 딱 넣고 시동을 딱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네. 아 진짜 아 앞이 좀 깜깜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마침 그 주유소에 그 차량 수리하는 뭐 아시스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점프 좀 해달라고. 맨 처음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. 돈 드릴 테니까 제발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겨우 딱 했어요. 했는데 이게 문제가 이 시트 열라고 하면 그 여기 이거 BM 같은 경우에는 육각 열로 된 거 그게 필요하잖아요. 드라이버 그래 뒤에 시트 딱 꺼내가지고 일단 열었어요. 열어서 이제 점프 다 하고 이제 잠궜는데 뒤에 시트가 열쇠가 있어야 잠기잖아요. 아씨 그래가지고 다시 또 열쇠를 빼면 시동이 꺼지니까 할 수 없이 일단 딱 걸쳐놓고 아 그 집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배터리를 갈자 해서 가까운 센터에 전화해 보니까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히 살살 가가지고 아유 뒤에 시트 날아갈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그래도 다행히 잘 갈아가지고 또 타고 있습니다. 아유 배터리 처음 달아봤어요. MT-07 탈 때는 쌩쌩하더만. 나는 이거 지하에 주차하면 괜찮을 줄 알고 그냥 내비놨더니 아유 어쨌든 배터리 한번 갈았습니다. 신찬데 이거 영시원 찼네. 학교들도 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연기한다 그러고 대학도 그렇죠.
코로나 덕분에 덕분인지 참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짜증이 납니다. 아우, 중국에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간다 그러죠. 그래서 미세먼지가 대폭 줄었습니다. 참 중국 놈들 할 수 없다. 아우, 짜증이 막 밀려옵니다. 아, 제가 한 두 주 정도 유럽에 갔었는데 한 주는 거기서 이제 렌트를 했어요. 렌트 했는데 아,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들 가는 거 보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. 참, 근데 운전하는 그 습관이라 그래야 되나? 약간 그런 게 유럽 애들은 좀 느긋해요. 느긋하고 우리나라는 좀 뭐라 해야 되지? 좀 바쁘고 빨리빨리 뭔가 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. 근데 뭐 거기는 기온도 막 좀 이렇게 좋고 이러니까 좀 더 안 것 같기도 하고. 아, 창원에 드디어 할리가 생겼습니다. 아, 또 할리로 갈아타고 싶네. 어쨌든 고속도로 타니까 그 초월차선, 주행차선 뭐 이렇게 얘기들 많잖아요, 우리나라도. 근데 확실히 그게 지켜져요. 지켜지는 이유가 또 뭐냐면 고속도로 타보면 우리나라처럼 차가 안 많아요. 차도 좀 적고 사람들 의식도 이렇게 추월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이제 2차선 혹은 3차선으로 빠져주고, 그리고 뒤에서 이제 차가 좀 빨리 달려온다 싶으면 알아서 이제 길을 터줍니다. 자기가 이제 계속 추월하려고 해도 좀 많이 서주던 편이고. 물론 거기도 참 지랄같이 운전하는 애들이 있어요. 없진 않아요. 없진 않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2주 동안 타면서 운전해 보면서 생각했던 게 좀 부럽다. 우리도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했어요. 아, 참,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. 한 50km, 60km 탄 것 같은데 재밌네요. 또 오랜만에 타니까. 아, 이놈의 코로나가 없어져야 편하게 타지. 이 나와서 이래 돌아다니는 것도 참. 물론 이 오토바이 타면 사람하고 별로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좀 괜찮긴 한데 어쨌든 그렇네요. 빨리 코로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. 자, 여러분,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벌써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었네요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